전기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 충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방법의 종류에는 완속 충전, 급속 충전, 그리고 휴대용 충전이 있습니다. 완속 충전은 개인이 구입한 완속형 충전 케이블을 이용하거나 공공 충전소의 전용 충전 케이블을 이용하는데요. 100% 완충을 위해서는 기본형이 약 9시간, 항속형은 약 11시간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급속 충전은 충전소에 연결된 충전 케이블을 이용하여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며 80% 충전을 기준으로 350kW급 충전기에서 기본형과 항속형 모두 약 18분, 50kW급 충전기에서 기본형과 항속형 각각 약 63분과 69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용 충전은 220V 휴대용 충전기를 가정용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기본형이 약 19시간, 항속형은 약 31시간의 충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배터리 충전량은 차량 내부뿐 아니라 차량 외부 충전 도어와 전면 범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